영어 회화 마스터 천 플러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Day 7, Hang in there, 버티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중심부 몇 개 잡아볼까요?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, consider가 아니고요, consider. 그리고 안주가 side dish인데 재밌네요. 원래 dish가 이제 접시잖아요. 이게 안주라는 의미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오른쪽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. 자, 한번 읽어볼까요? Issue a tax invoice. Tax invoice.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다. Wait for a reply. Reply.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다. Work freelance. 네. 오늘 hang in there expression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hang, 우리 hang하면 가장 뭐가 떠오를까요? 저는 일단은 hanger, 옷 거는 hanger 떠오르지 않으세요? 그쵸. hang이란 말은 매달리다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풀어보면은 그 there란 뜻이 이제 어디까지, 끝, 벼랑 끝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딘가에 이제 hang in there, 벼랑 끝에서 매달리고 있다. 결론은 참고 버티란 얘기겠죠. 자, 오늘 시작부 중심부 결합해 볼까요? You'd better, 또 나왔네요. You'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겠어, 좋을 거야. 네, 너는 안주를 안 먹는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. 너 안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, 좋겠어. 자, 영어로요. You'd better eat side dishes. You'd better eat side dishes. 그 다음에 I want로 한번 가볼까요? 뭐뭐 하고 싶지 않아.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지 않아. 자, 영어로요. I don't want to work freelance. I don't want to work freelance. 난 가능하다면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지 않아. If possible, I don't want to work freelance. 뒤에 붙여볼까요? I don't want to work freelance if possible. 이렇게 쓰면 되겠죠? 우리 honestly 한번 넣어볼까요? honestly, 솔직히. 사실은 솔직히가 I don't want가 되게 잘 어울려요. 실은 뭐 이거 말고 솔직히 나 뭐뭐 하고 싶지 않아, 괜찮잖아요, 그죠? 솔직히 나 다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아. 자, 그렇다면 I don't want to consider others. 근데 honestly 먼저 써야죠. honestly, I don't want to consider others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Please 라고 하겠습니다. Please. 버텨주세요. Please hang in there. Please hang in there.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할 테니까 눈을 감고, 아시죠?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스피킹 훈련까지 꼬박꼬박, 네, 읽어주시고, 네. 그리고 뒤에 문장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. 그쵸. Speak more. 그런 것도 좀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